양시장이 나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 보합권에서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 10시 반 구간에 중국의 PM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위축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670선을 뚫으며 2680선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의 시세고요. 현재 밑꼬리 달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까지 관측됩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상이 뚜렷했고요.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10시 반 구간부터 빠르게 상승 탄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조금씩 오름세가 높아지면서 일 고점 구간이고요. 2680선 바로 아래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시면 많이 돌아온 모습이죠. 3,100억 원이 넘는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 그리고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이 지수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현재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384억 원 매도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동반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게 관측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화학 섹터가 2%대 강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기록하는데 중국의 화요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보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운송장비 섹터 1.5% 강세 흐름이고요. 기계도 1%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업과 섬유의복 섹터도 1% 안쪽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보실게요. 네, 오늘 좋지 않은 쪽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1%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보합권 정도의 약보합세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 0.4%대 내림세인데 카카오뱅크의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 계속 다시 한번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음식료품이나 증권업종, 철강, 금속도 오늘은 파란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분위기를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0.7% 하락하며 67,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강한 반등이 관측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보합권 정도로 107,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외국인 쪽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배터리셀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0.4% 오른 44만 1,500원 구간인데요. 전방시장 호조에 판가 인상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를 보시면 현재도 1.8%대 내림세로 57만원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계 증권가에서 거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면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이 영향을 크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흔들리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 4% 오르면서 58만 2천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쪽에서 자회사인 B&M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이렇게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이 수익성을 방어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정도이고 기아도 오늘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 16위까지 상당히 많이 회복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종목들 보시면 네이버가 2% 오르면서 28만 8천원 선이고요. 아래쪽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합권 정도를 지나가게 되며 8만 3,900원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역시나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게 되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일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죠. 바로 국내 대표 동박기업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최대주주인 허재명 사장의 지분 53.3%를 포함한 경영권의 매각을 결정했고요. 매각 가격은 3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잠재적인 인수 후보 기업에게 투자 제안서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인수 대상으로 꽤나 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화학 기업들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들, 사모펀드 쪽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은 포스코도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들에서 일진홀딩스가 19% 급등세로 관측이 되고요. 일진전기,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디스플까지 앞쪽으로 일진 이 그룹주에 묶이는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도 탄력을 높여가는 구간이고요. 0.5% 오르면서 891포인트 기록합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10시 30분 구간부터 상승 탄력이 확대되더니 890선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890선 지지하면서 거래됩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와 좀 다른 양상을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1,300억 원이 넘게 매도세로 관측이 됩니다. 기관은 매수 쪽으로 살짝 올라서긴 했지만 15억 원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세고요. 개인은 1,30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분위기 보시면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특히나 2차전지 소재들 정말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첨보도 0.4% 오르며 27만 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9% 오르며 49만 8600원 구간인데 장중에 50만 원 선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3% 다시 한번 오르면서 25만 8,300원 구간인데요. 자사주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다시 한번 북미 시장의 진출 가시와 그리고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실적 성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게임 쪽도 괜찮은데요. 카카오 게임즈 1% 오른 62,100원 선, 펄어비스도 0.6% 오르면서 63,100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두 자릿수 때 강세 흐름으로 마감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고요. 1%가량 내림세 기록하면서 85,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CJ E&M입니다. 5거래일째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2%가량 오르고요. 115,4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우제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의 내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장 테마 종목들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종민 상하이 부시장이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도시 전체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다 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전염병의 확산 위험을 철저하게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정상화를 전면 시행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생활 질서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하이 봉쇄가 다시 한번 키워드로 오르게 되면서 오늘은 중국 상장 관련 기업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거의 동전주에 가까운 종목들이죠. 글로벌 SM 같은 경우 거래 제한폭까지 안착하긴 했는데 984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형성그룹이나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로스웰, CKH, 오가닉틱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자릿수 때 상승 탄력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